얼음치마을로 꼭 한번 가보시죠. 네. 최국 씨는 사흘에 한번 송어회 먹으러 가시는 거죠? 그렇죠. 내일 가는 날입니다. 네. 진짜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잘 놀고 맛있는 네. 거 많이 드시고 사랑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또 장터로 떠나볼까요? 네. 김종아 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아, 옛 문헌 동국여지 승남에 마을이 풍요롭고 상인들이 몰려드는 아주 좋은 고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전남 나주입니다. 이 나주에 아주 으뜸시장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지친 일상에 힘이 되는 장터 나들이, 장바구니는 풍성하고 몸과 마음 가볍게 1년 365일 5일 웃음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출발합니다. 전남 나주 삼도동에는요, 나주가 자랑하는 특급시장 옥사골시장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이곳은요, 남도의 멋과 맛이 가득한데요. 네? 매 4일과 9일 열리는 5일장에는요, 나주 특산물이 가득하고요, 시장 곳곳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풍성한 시장입니다. 자랑거리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낙지도 보세요. 시원한 거 밖에는 찌는데 들으면 시원해. 야, 에어컨이 나와요. 전국의 전통시장 중에 이 시장 안에 에어컨 나온 데서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주에 목사구 시장밖에 없어요. 와. 아주 쾌적하게 장을 내주신다. 네. 네. 시원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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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째 이제 와. 아는 분이세요? 뭘 힘이 세 갑자기. 홍어! 홍어 동생이구나! 홍어 동생입니다. 시장 상인인데요. 격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네. 내가 기다렸잖아, 오라버니를. 그랬어? 그렇지. 가자! 진짜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이 홍어 때문입니다. 나주에서 홍어를 먹어봐야 제대로 된 홍어 맛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주에 오면은 홍어를 먹어요.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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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홍어. 소는 홍어를 먹어요. 홍어. 저분 김종아 씨보다 한숨 위인데. 그러니까요. 동생이 아니세요. 나중에 오면 여기 코에 탁 쏘는 이 홍어를 먹어야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야, 정말. 야, 자키 홍어를 초코장에 탁 어디 갔다 왔냐, 참말로. 홍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와요, 와요. 쏴요? 엄청나게 와요, 와요. 콧구멍 벌렁벌렁. 야, 야. 쏜다. 땅이 숙성돼가지고. 달달하면서 꿀을 퐁퐁 쏴주는 게 요거야, 요거. 이게 옷이냐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좀 센 걸 먹지만 보통 사람들은 좀 센 걸 잘 못 먹거든. 좀 약하면서도 먹기 좋으면서도 개운한 거 없을까? 저쪽으로 가면 되는. 아, 이렇게 저쪽으로? 그러지. 진작 얘기해야지. 야, 또 색다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정말. 그러면 맛을 또 제가 또 가서 봐야지. 하지만 가기 전에 홍어로 가실 거요? 하나는 더 먹고 우리 아우 깔끔하게 하실 거죠? 예, 오라버니. 홍어를 맛보는 곳이 오 여기구만. 바로 이곳에 색다른 홍어의 맛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와. 향이요? 네. 남녀노소 모두가 이 국물 맛에 반하셨는데요. 아니, 홍어 드시러 간다면서요? 예. 아, 시원하다. 홍어뼈를 우려낸 육수에 보리순과 시래기를 넣고 야들야들로 홍어회를 듬뿍 넣어 끓인 홍어액국. 나주가 자랑하는 향토 음식입니다. 저거 뭐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럼요. 홍어액국 드시면 이 맛이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 속이 쿵 뚫린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밤에 애 하나 생기겠다, 이거. 아이고. 홍어 애국 드시고 귀한 애 한 명. 아, 예, 아, 예. 몇 분이신데요? 하나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 애국 드시고 애 하나 저 밤에 딱 그, 늘 저기를 넣으세요. 공주 쪽을 또 원하세요. 아우나 좋지. 근데 후추를 먹이시는 거 보니까 아들은 아들을 원하시는 건데 손주? 자, 오늘 뭐 두 분 파이팅 하십시오. 보리의 탕장, 보리의 탕을 건배하시는 분 난 처음 봤어. 야, 오늘 야 보리의 또 공예야, 공예야, 보리의 공예야. 어쩜 이렇게 그냥 갑자기 했는데 짝짝 맞아요. 아이고, 우리 궁합이 맞을게. 야, 이 보리의 국 말로만 들었는데요, 손님들이 이렇게 극찬을 해요. 일단은 맛이 궁금하니까 맛을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리액국! 동예야! 홍어액국! 징역에 맛있더라니까요. 막 맛이 변해요. 코가 뻥 뚫리죠. 약간 뚫리는데 뒷맛이 고소함 막 치고 올라와. 오, 온 입안이 막 고소함으로 그냥 추천을 못하겠네, 진짜.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맛은요, 강아지.